도연! 네, 그녀가 나옵니다. 네, 먼저 사진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한번 봐주실게요. 네, 아 뭔가 오늘 쑥스러운데 이렇게 등장하셨는데요.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왼쪽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아름다우세요. 진짜 어떻게 보면 또 모델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좋습니다. 2023년 가장 영향력 있는 아이고. 여자 예능인 부문에 네. 네, 선정이 되셨어요. 아유.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플래시를 받아도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 네, 너무나도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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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 소감. 아, 소감이요? 네. 아, 아니, 오늘이 이제 어제가 5월이 시작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 올해 상반기 잘 살고 있나 다시 한번 좀 복귀하는 시간을 제가 가졌었는데, 이렇게 오늘 상을 주시니까 뭔가 이 하반기도 좀 파이팅 넘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또 상이 아주 네. 근사하게 주셨던데, 네. 예, 상의 또 의미와 같이 잘 새기면서 네,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장도연 씨께서 네. 올해로 데뷔 17년이 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오랫동안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이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왔거든요. 어머 세상에 현금 네. 있으면 좀 얼마 드리고 싶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그 마음을 받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 또 어떠한 장도연으로 모습으로 네. 또 시청자들께 또 기억되고 싶은지 아 저요? 저는 이제 무난하게 길게 예, 수명 연장하는 게 예, 방송 수명 연장하는 게 늘 이제 꿈인데 예, 사고 안 치고 예, 이제 묵묵하게 제일 열심히 하는 예, 방송인 장도연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모델 포즈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이번에 좀 하트, 사랑의 마음을 담은 모델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한번 포즈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도연님 포즈 큐! 네, 앙증맞게 모델 네, 하트 해주셨네요.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왼쪽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한혜진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와,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네, 와, 중앙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 네, 왼쪽 감사합니다. 왼쪽. 네, 오른쪽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명실상부 탑 모델이신데 방송도 너무나 잘하시고요. 그리고 한 7, 8개월 전부터 유튜브 시작하셔서 아, 굉장히 또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아, 네, 앞으로 또 어떠한 도전의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아, 사실 저한테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 지금이 계속 도전 중이고요. 아, 네.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네, 항상 늘 그 깔아준 판에서만 플레이어로서 활동을 하다가 제가 또 많이 기획에 참여하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뭐 지금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혜진님의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의상에도 시선이 막 가요. 아, 오늘 네. 모델로서 이렇게 너무나 멋진 의상을 네. 입고 오셨는데 혹시 의상의 포인트가 있을까요? 아, 제가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이 옷 때문에. 배가 그러시군요. 많이 드러나서 지금도 힘주고 있느라 지금 말을 제대로 못 하겠는데 네. 네, 요즘 이번 스프링 썸머가 데님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데님으로 네. 입어봤고 네. 언제쯤 이 상의가 길어질지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탑 모델도 네. 비슷하군요. 마음은요. 네. 네, 그럼